참 무서운 거야.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아침 준비를 하는데도 당신이 술 먹은 다음이라고 해장국을 끓이고 있더라. 솔직히 말할게. 난 싫어. 다시 당신하고 살 자신이 없어. 난 방에서, 당신은 거실에서. 계속 이렇게 살순 없잖아. 일자리든 뭐든 알아봐. 그때까진 집에 있어도 좋아. 어디든 갈 곳이 생기면 그땐 정리를 해줘. 뭐라고 말을 좀 해봐. 해장국, 고마워. 그리고 당신 솔직하니까 하나만 물어볼게. 나 돌아왔을 때 죽어버리라고 했던 말, 진심이야? 어제 사채업자들이 왔었어. 이젠 진짜 이런 생활 지긋지긋해. 진심이냐고? 그래, 진심이야. 죽어버려. 안 그럼 내가 미쳐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아내와 할인이를 벌인 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아내와 할인이가 상처받는 게 두려웠다. 내가 남아 있었다면 아내는 사채업자들에게 더 오래 시달렸을 테고, 그런 상황을 만든 나를 원망하며 매일 치를 떨었을 것이다. 아빠! 할인아. 아빠 여기서 뭐해? 그냥. 야, 할인아, 아빠랑 오늘 소풍 갈까? 소풍? 그래. 저거 뭐야? 아빠. 어? 야. 그냥 보고 싶어서.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글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할머니도 다시 만나고 영주도 만날 수 있잖아. 아빠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보세요? 인섭이구나. 너 이거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흘려들어라. 무슨 얘긴데? 너 설마 보험금 때문에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엉뚱한 생각이라니. 아, 왜 보험금 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야, 그 보험금 얼마나 된다고?
야, 죽기는 누가 죽어? 아, 이 자식 말을 해도. 아니, 요즘 하도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니까 말이야. 아, 보험 들어놓고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 갑자기 찾아와서 수혜자를 바꾸겠다고 하고. 너 분위기가 좀 그랬어, 임마. 그럼 끊는다.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 뭐해? 열어봐. 어때? 마음에 들어? 야, 이게 제일 잘 나가는 디자인이래. 번호는 아빠 마음대로 골랐어. 어때? 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바꿀까? 하린아. 어디서 났어? 돈이 어디서 생긴 거야? 야, 이 정도 살 돈은 아빠한테 있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거짓말하지 마. 누가 모를 줄 알아? 하린아. 야, 하린아. 아, 왜 그래? 나 누란 말이야. 아빠가 그런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은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다. 비 오는 목요일 밤이 되면 왜 집을 나가는지 하린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비 오는 목요일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다시 살인범과 마주친다면 내 목적도 하린이의 오해도 모두 풀리겠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하린인데요. 강 형사님이시죠? 우리 아빠 좀 찾아주세요. 뭐야? 너희 아빠 또 나갔어? 아빠 빨리 찾아야 돼요. 호소야 아저씨. 아빠 빨리 찾아주세요. 네? 살인자를 만난 그날 다시는 밤거리를 걷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누군가 돈 앞에서 죽었다. 처음으로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를 찾아야 한다. 그를 만나야 한다. 날씨가